헤어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의 엮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게 내 주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크리틱 까이고 과제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내가 이 얘기를 깜빡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 건축학과의 연애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리고 연애도 해볼 만큼 해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언 아닌 조언 그리고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당구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또 이런 얘기도 가끔 가벼운 얘기도 좀 해야죠. 맨날 이렇게 건축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저의 채널에 오늘 컨텐츠를 잘 촬영하라고 제품 후원을 해주신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오늘 이야기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브랜드냐면 브라이트밸리라는 브랜드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나와 지구의 내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채식푸드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선뜻 제가 하겠다고 이렇게 협업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건축 채널에서 무슨 갑자기 뭐 음식, 채식 뭐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축에서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거 뭐예요? 항상 여러분 학생 때도 그렇고 현재 지금 사회적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지속 가능성이죠. 지속 가능성 속에서도 제가 관심이 갔던 거는 탄소 배출에 관한 이야기예요. 정말 건축 자재에도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푸드도 어떻게 보면 의식주 중에서 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고 또 식도 빼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가장 추구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소재는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육류인데 저는 완전 육류파예요. 그래서 고기 없이는 밥을 잘 못 먹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고기가 가장 우선이 되는. 물론 이제 다 잘 먹지만 고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가리지 않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지속 가능성하고 관련이 있냐? 그 좋아하는 돼지, 소, 닭을 키워내는 그 축산업 가운데서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되고 또 그 동물들을 축산하기 위해서 그 먹이를 먹이고 하고 제조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그 피해가 그 자연이 입는 피해부터 또 난민들이 입는 피해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피해 뭐 이런 것들 뭐 말할 것 없이 여러 가지들 피해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우리한테까지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일을 위해서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 우리가 채식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자. 근데 우리가 채식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식 우리가 먹는 고기 메뉴들도 알게 모르게 채식으로 확 바꿔가지고 채식 그러니까 플랜트 육류인 거죠. 그래서 대체 육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눈으로 볼 때도 고기고 맛을 봤을 때도 고기예요. 근데 우린 고기를 먹지 않은 거야. 대체 육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게 너무나도 티가 많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식품을 먹어보면서 느낀 게 진짜 별로 이질감이 없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이라도 채식을 실천해서 조금 나를 위해서 지구를 위해서 작은 실천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캠페인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이런 제안을 참여하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가 보셔서 관심 있는 메뉴들 뭐 되게 많아요. 만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박스테이크,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다 있더라고요. 뭐 커리부터 마파두 엄청나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게 밀박스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많으니까 한번 사서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점심 식사로 밀박스 이제 도시락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쯤 사 먹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그럼 오늘은 제가 어떤 걸 후원을 받았냐? 그러면 여러분 잭슨 피자 아세요? 잭슨 피자랑 이 브라이트밸리랑 콜라보한 그런 채식 피자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남동까지 왔던 거예요. 왜냐면 잭슨 피자 한남점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까지 왔었고 어떤 제품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짜잔. 짜자잔. 와우. 자,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향긋한 치미추리 소스로 쥐시함을 더한 미트볼 토핑에 스리라체의 알싸한 감칠맛을 입힌 깊은 풍미의 브라이트 잭슨을 즐겨보세요. 치즈를 제외한 모든 게 식물성 락토 베지터리언 메뉴. 자, 맛있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미쳤다. 여러분 이거 햇좀 맛인데요? 제가 스리라차 소스 개 좋아하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아니 이거를 베지터리안 메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원래 잭슨피자 맛있잖아요. 전혀 이질감이 없는데요? 분명 위에 고기가 있거든요? 육류가 아니라 대체육이라는 거예요. 와 하늘도 예쁘고 지금 기회 되면은 한번 꼭 한남점 와서 드셔보세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요. 게로콜라 시원해. 와우. 아 진짜 솔직히 컨텐츠 때문에 그냥 먹는다 생각했었는데 진짜 대존 맛이다. 이거 계속 먹으면 컨텐츠고 뭐고 없으니까 일단 컨텐츠 찍고 나중에 끝나고 먹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브라이트벨리 앤 잭슨 피자 콜라보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는 CC 그리고 아니면 밖에서 만나는 연애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CC를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치만 CC를 해야만 성향에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제가 생각하는 단점을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CC 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CC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헤어짐을 생각하고 만나면 안 되지만 헤어졌을 때 그 주변 사람들과의 엮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진다라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왜냐면 헤어지고 나면 대체적으로 일단 당사자들은 거의 연이 사실상 끊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는 본인 당사자가 괜찮으면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볼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이제 만났었는데 그 사람과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주변인들이 있잖아요. 남자 측 주변인들이 있고 또 여자 측 친한 주변인들이 있는데 나랑 헤어진 연인이 내 주변인과 원래 친했던 거예요. 왜냐면 둘이 이렇게 사귈 때는 그 주변 네트워크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막 엮이다 보면은 다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헤어졌는데 나만 이렇게 당사자들끼리만 소원해진 거지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까지 굳이 사실 소원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뭐 옛날 막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친했던 무리들이 당사자가 아닌 내 주변인과 또 새롭게 관계가 맺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더 복잡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도 떠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의 뭐 소식이 계속 들린다거나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이 계속 들리고 뭐 또 엮이고 다리 건너서 뭐 결혼식장 가서도 막 누구 결혼식장 가서도 만나고 막 그런 어색해지는 관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너무 상상을 했을 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CC가 불편하다. 그게 감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CC를 했을 때 이제 두 번째가 또 비슷한 결로 나랑 친했던 사람들하고 소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뭐 과제할 때도 연인이랑 같이 하고 수업도 같이 짜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를 봤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러 가고 또 공강일 때 같이 공강이니까 데이트도 서울로 가고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던 기회들을 많이 깎아먹게 됩니다. 그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각자 알아서 생활하고 연애는 연애대로 하고 뭐 이렇게 잘 챙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CC를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런 게 조금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CC를 해야만 하는 성향을 들으시고, 아까 제가 CC의 단점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성향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CC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CC를 해야만 하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 일단 건축학과의 특성을 뺄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과제가 많고 또 알바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과 생활에 거의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과나 다른 학교 뭐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관계에서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CC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거리들 때문에 CC를 못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크리틱 까이고 과제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CC일 때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렇거든요. 굉장히 헌신적일 수도 있고, 이건 물론 연애 성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필요하고 힘들 때 언제든 옆에 와줄 수 있고 같은 문제들을 같이 경험하니까 공감대가 깊이가 달라요. 그게 가장 커요. 공감대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과 나의 그 좀 후리한 외모의 모습까지도 다 감당해주고 다 그거를 이겨내서 안정적이고 편안한 연애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CC가 최고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단점들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CC를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가까운 캠퍼스 안에서 다른 과 학생들과 어떻게 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점들이나 어떤 그런 보이는 모습 때문에 CC는 항상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좀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물론 주변 사람들을 그렇다고 해서 야 너 CC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번도 관여나 이런 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저의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의 연애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생이었고 저의 지금 아내는 그 당시 연애할 때는 직장인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20대 중반 넘어서 25, 26대 연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연상과 연애를 했기 때문에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사회생활 경험도 다르고 그런 면에서 공감대 깊이가 처음에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이해의 깊이가 난 이 정도면 상대방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건축학과를 이야기 듣고 많이 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대학교 안에 기숙사와 뭐 학과 그 건축과 생활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아직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직장 생활하는 연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참 이게 서로를 완벽히 이해하는데 소통이 어려운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기를 맞게 되는데, 저도 한번 헤어짐의 아픔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거를 잘 이겨내고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건축학과 특성상 이제 스튜디오에만 갇혀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날 수도 있다, 그래 이제 그래도 이해해줄 수 있냐 괜찮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한테
아, 너가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느라 연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 때문에 그리고 과제 때문에 일 때문에 너가 고생을 하느라 연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난 괜찮다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은 지수가 100이었을 때는 내가 연락이 잘 안 되고 보고 싶을 때 못 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가 한 번씩 그렇게 연락이 잘 안 되고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엔 괜찮음 지수가 100이었는데 90, 80, 70, 60 이렇게 깎여 가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괜찮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 말을 고주그대로 믿고 나는 여자친구가 내가 고생하는 만큼 응원해주고 되게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너무 좋으니까 나는 연애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연애 초기였기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느 커플이나 겪을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일적인 거나 공적인 부분에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구나 배려도 높구나 당연히 그것 때문에 관계가 잘 유지되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자친구의 괜찮음 지수가 50%까지 다 다른 거예요. 처음에 100에 가까울 때는 진짜 괜찮았죠. 근데 50% 꺾이고 나서부터는 안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 입장에서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저대로 바쁘다 생각하고 근데 그걸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난 마음 편히 내 생활에 집중하고 과제하고 친구들 생활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그때 여자친구의 속은 문드러가고 있던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도 지치는데 언제까지 내가 배려만 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나. 그리고 저는 용인에 갇혀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었거든요. 보고 싶을 때 바로바로 못 보러 가고 처음에 연애 초땐 저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만 만나야 됐기 때문에 되게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1년 지나고 뭐 시간 지나면서 제가 운전면허도 따고 차가 생기면서 이제 보고 싶을 때 보러 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매번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갈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근데 나는 혼자 착각에 빠져서 우리 연애는 굉장히 안정적이구나 나는 정말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구나 막 CC들 저기서 싸우고 막 지지고 복고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눈으로 보고 직접 문제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그때그때 싸우고 해결하고 속상해한 거 얘기하고 참지 않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CC들이 처음에 안 좋다 생각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정말 건강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바로바로 풀 수 있었다라는 거. 근데 건축학과 바깥의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람과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건강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착각하고 상대방은 혼자 힘들어하게 되고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건강한 정신과 좀 건강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또 나를 봤다면 그 이해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오래 가면 결국에는 100이었던 지수가 깎여 갔겠죠. 근데 다만 그냥 느리게 갈 뿐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지쳐서 저한테 이제 헤어짐을 고했던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이해를 많이 하고 너무너무 미안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후회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막 연락 안 될 때 뭔가 흑역사도 많이 찍었거든요. 네, 그건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저의 얘기를 들으셨을 때 이제 CC와 CC가 아닌 연애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의 생각이 정립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연애를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 뭐 많으실 거예요. 연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언해드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고 이제 저 얘기에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연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드렸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서 CC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저처럼 외부에 있는 분과 연애를 하는 게 꼭 좋은 것만도 아니고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추구하는 연애가 무엇인지 어떤 게 좋은 것 같은지 연애를 아직 시작 안 했다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연애를 하고 있다면 아 그렇네 이런 것 때문에 내 연인이 상처받았을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되돌아보면 둘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도 있어요. CC인 분들은 CC대로 각자, 아, 그리고, 아, 내가 이 얘기를 깜빡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를 건축학과든, 건축학과 안에서든, 또, 외부에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든, 여러분들이 꼭 연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나의 시간,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대방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어. 그리고, 내가 반대로 이 사람하고 너무 많은 시간, 24시간, 뭐, 한 주, 한 달, 이런 시간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너무 많이 같이 보낸다. 그러면 반대로 너무 외로워지고, 반대로 너무 의존적으로 되기도 하고, 싸움도 많이 하게 되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막 복잡한 일들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붙어 있는 커플들은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들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한 사람이 너무 바쁘게 보내고 있을 때 외롭잖아요. 근데 외로울지라도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써보고 나를 가꾸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좀 연애의 권태기나 좀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들을 좀 잘 지혜롭게 이겨내려면 나의 혼자만의 시간을 잘 이렇게 가꾸는? 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쳐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해가 다 졌어요. 어쨌든 이런 좋은 배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감히 드릴 수 있어서 한편으론 너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카메라에 찍히는 시간이 막 20분 가까이 다 되어가니까 내가 이거 말할 수가 없는데 영상 또 편집하면 길어지고 또 여러분 너무 영상 길면 재미없잖아요. 오늘 가벼운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예, 아무튼 그렇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는 또 제가 인터뷰 컨텐츠로 또 찾아뵙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양한 분들을 지금 섭외해놨으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